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화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았고요. 다음에 나이트 쉐이드면 뭐 가지 뭐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문플라워 달꽃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기 보면 Powers of Adjection Shadow Plants인데, 그러니까 인접한 쉐도우 플랜츠, 그림자 식물들을 파워업 시켜준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림자 식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쓸만한 건 아니다,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접한 그게 없으니까요, 초반에는 그냥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써주고, 그리고 뒤로 밀쳐내는 게 좋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뒤로 밀쳐, 이게 조합은 왠지 요거를 좀 제가 해보고 싶거든요. 조합을 딱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 네, 베스트 조합이 이건데, 또 갑자기 그 차원문 열리고 이러면 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은 요거거든요. 자, 이게 통할지. 자, 초반에 빠르게 손속도 매우 중요하죠. 약간 컨트롤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달리고, 인프 나왔죠. 지금 인프는 아니네요, 소리가. 자, 막았어요. 또 나왔어, 하나 더. 쟤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저 많은 걸 다 어떻게 막아? 일단 막아봐. 막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자, 이건 밟을 거야, 그죠? 밟겠죠? 뒤에 놓으면? 됐어. 막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막은 거죠? 괜찮아. 요거는 이걸로 하고, 아래쪽은 요거 놓고, 자, 침착해. 가능해! 막을 수 있어. 잠깐만요. 지금 제가 허드슨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만 더 먹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허드슨이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건. 와, 이거 돈을 안 쓸 수가 없어. 와, 이거 너무하잖아요. 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어. 방금 보셨어요? 제 거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그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제가 열심히 모은 그게 뭔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진짜 답이 없네요.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에요. 와, 얘는 아니 무슨 매 도전마다 돈을 써야 돼. 와, 저 위는 저거 어떡해요? 이걸 또 써.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이게 좀 너무 심한데 난이도가.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공짜 유닛을 써야 되나? 공짜 식물 위주로 가야 되나? 그게 맞는 건가? 와, 이게 난 모르겠는데. 일단 맞고. 제 위만 좀 어떻게? 다 막았어. 제 위만 좀, 여기만 좀 어떻게? 거기만, 거기만. 와, 이거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빠른데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진짜. 와, 이거는 이건 화가 날려 그러네.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화가 날려 그래요. 와, 이거는 이거 아니다. 아, 이건 아니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요? 자. 바꿔야 돼. 초반을 넘길 수 있는 카드. 그런 카드가 필요해요. 이걸로 한번 막아보죠. 초반에 어떻게든 막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 공짜 버섯 이용해야지. 이게 맞지. 공짜 버섯으로 막는 거죠. 제일 위에 이거 밑 깔아놓고. 좋아. 역시 공짜 버섯의 효율은 초반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다 했어. 뒤쪽에 깔아줘. 좋아. 막았어. 이거 막은 거야. 이거 무조건 막은 거야. 아래쪽 미리 깔아놓고. 위쪽 미리 놓고. 자, 안 되는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거 충분히 깰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가능해. 역시 판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달라요. 됐죠. 바로 깔고 쏘고 막고 시간 번 만큼 우리 뭐 할 여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어떻게 좀 막으면 안 되네. 와, 이거 말이 돼? 와, 이게 말이 되나? 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말이 되는 건데 저만 지금 인정 못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쏴야지 뭐. 와, 제일 위쪽은 전혀 답이 없네. 와, 이 위쪽은 이거 써야 돼. 와, 진짜 너무 심각해서요 이게 난이도가. 네, 여러분, 이 난이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난이도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전혀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좀 어떻게든 좀 전혀 시간과 여유를 전혀 주질 않네요.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난이도가 이거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와, 저 제일 위쪽은 아무튼 맞겠네. 이거 비료가 나와서. 자, 어떻게든 막자. 좀 버텨만 보자. 버티기만 하면은 그게 또 몰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또 모르는 거죠. 게다가 제가 지금 하필이면 또 발도 아파요. 아, 몸까지 저를 돕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와, 또 털려. 와, 답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아래는 어떻게? 가운데는 그냥 뚫리자. 어쩔 수 없다.
가운데는 그냥 뚫리는 수밖에 없겠네. 여긴 좀 시간 좀 벌고. 음악은 1탄에 엔딩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우리에게 정겨운 바로 그 음악. 1탄에 엔딩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비가 니네 집 잔디에 있어 라는 바로 그 음악 있죠. 데스 좀비 어니얼랜드. 네, 바로 그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리고 진짜 답답하고요 지금 현재. 와, 안 죽어 안 죽어. 와, 이거를 깼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걸 깼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야, 와, 와, 내 골드 어디 갔어? 그동안 내가 그 뭐야 해가 그 무한모드 돌면서 얻었던 골드가 벌써 5천이 없어졌네요. 자, 나이트 쉐이드가 나왔습니다. 스맥 좀비 위드 슬래피 립스. 뭔가 저걸 날려서 때린다는 것 같은데, 그런 레인지가 가까운 친구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요번 스테이지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걸 깰 수 있을까? 자, 제 생각엔 이번에야말로 이 친구가 활약할 때인 것 같은데요. 따라쟁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싸구려 식물을 좀 많이 사용하기로 하고. 이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 스냅드래곤. 네, 스냅드래곤에다가 인피넛이 더 효율이 좋을 것 같고. 스냅드래곤의 인피넛. 그리고 요거에다가 아니야, 인피넛도 필요 없어. 수비는 무슨. 아, 인피넛 갑시다. 자, 일단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나 빨리빨리 안하고 뭐하냐. 여유있어. 아, 여유는 무슨. 이게 뭔데? 이거 막을 수 있나? 아, 저런 거네요. 저런 이상한 거였네요. 와, 주면 어떻게 되니? 아무튼 뭐 강하긴 강하네. 털리네요. 그냥 밀리네. 아, 그리고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 그냥 어디가 털리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 털리네요. 네, 이 75원짜리로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자, 근데 정신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네, 버텨봐야죠. 그렇습니다. 시간 벌고 버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답을 낼 수 있겠지. 아, 제일 아래쪽. 저 신문. 신문 좀비.
가봅시다. 잘못 났어. 어떡하냐?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와, 답도 없고. 안 되네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나 봅니다. 전혀 안 되는데요. 막았다. 여러분, 이거를 막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막은 게 맞습니다. 이걸 막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막았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데 막았습니다.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말 답답한데요? 자, 5000개의 햇빛을 만들어라. 와, 마법사 나온다. 마법사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게 저게 그나마 가격이 싸서 저 강화된 식물로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짜 유닛을 이용해서 초반을 막고 후반 운영을, 저거랑 섞어주는 후반 운영을 좀 비싼 애들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제 생각에는 요것도 하나 넣어주고 요것도 하나 넣어주고 스냅드래곤도 좋고 스냅드래곤도 좋고, 네. 또 앞쪽에 저렇게 돼 있네. 제 생각에는 이거 바로 써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가격이 싸니까. 그쵸? 가격이 싸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넣는 걸 조금 잘못 넣었나요? 아무튼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만 조금 네, 좀 바꿔주고 여기 하나만 넣기로 하고. 여기도 여기죠? 여기도 제가 잘못 넣었죠? 근데 망했네? 근데 이렇게 해도 망하네요. 제 손이 느려서 그런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망했다는 건데. 그냥 뚫리는데? 잠깐만요. 다시 해. 이거 얘네들 이용하지 맙시다.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함정이에요. 제가 볼 때 완전 함정이고, 제가 볼 때 100% 함정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생각 다시 합시다. 빠르고, 싸고, 확실한 걸로. 푸름실험 꼭 중요하고,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인피넛, 인피넛 꼭 넣고, 이거 넣고. 어려워봐야 중세만큼 어렵겠어? 네, 그런 마인드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폭탄류 가지고 다녀. 자, 이제 다시 폭탄 승부해요. 갑시다. 아, 공짜 유닛 안 갖고 왔어. 아, 다시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요. 제일 아픈 어차피 버려. 막아 제발 막아. 아, 시간이라도 벌어야겠다. 못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왔어 잘 쐈어. 잘 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좋아, 이거야. 애초에 이렇게 갔어야 했어요. 이거였는데, 이게 정답이었는데. 정답을 앞에 두고서 저는 이상한 짓을 했네요. 터트려. 왜냐면 저 마법사 알아보면 위험하니까. 위험한 작전은 터뜨려. 아, 근데 쟤네 어떡하냐. 와, 쟤네는 답이 없는데요. 밀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밉시다. 미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정신건강으로 가자고요. 건강해야 돼요. 자, 마법사 할아버지만 막는 걸로. 다른 건 필요 없고 마법사 할아버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막아주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마법사 할아버지 나왔죠? 막아. 어떻게든 막아. 얘 미쳤죠? 밀어. 네. 저 양복 입은 저 양반이 우리를 괴롭히면 상대해줘야죠 뭐. 마법사 할아버지 막아야 돼요. 터트려. 막아. 이겼어요. 깼어. 아, 폭탄을 좀 괜찮게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얘가 화장실이 급해도. 아, 너무 화장실이 급하네.
태양을 5,000개를 만들어야 되네. 아, 맞아. 그런 거였지. 5,000개 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5,000개를 만드는 거였네요. 5,000개를 만드는 거였구나. 이게 빨리 깬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다시 갑시다. 아, 이게 그런 거였나요? 5,000개를 빨리 만드는? 죄송합니다. 초반에 과감하게 여기다가도 투자를 합시다. 자, 아, 5,000을 모으는 거 맞잖아요, 그죠? 생산해내는 거 맞는 거네. 자, 이제부터 생산을 할 건데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무조건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되니까.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접니다. 저 아시잖아요, 라이노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요. 일단 바로 막아놓고 그 다음 시작이죠 뭐.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 막았죠? 바로 하라범 나오는 공간 딱 확인하고 넣었죠? 이거거든요. 됐어. 무조건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돼. 하라범 나오는 자리만 딱 잡고 가면 무조건 돼. 밀면 돼. 근데 5,000을? 5,000을? 아까 3,000이었어요. 조금만 더 침착하게 가자. 아, 왜 못 나? 바닥에다만 잘 깔면 가능해. 난 다 가능할 거, 할 거라고 봐. 깨지 말 못하는 판은 없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아래에다가도 혹시 모르니까 넣고. 아, 왜 못 넣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 쟤만 좀. 저 제일 위쪽만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기가 뚫리니까 그거 생각하느라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와, 진짜 너무 답이 없다. 와. 아, 저쪽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 제일 위쪽만 어떻게 좀 대응만 좀 하면 되겠네. 자, 제일 위쪽 대응만 어떻게 좀 하면 됩니다. 네. 자, 밀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밀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얘를 빼고, 저 위쪽으로, 걔네들이 막 뛰어올 거니까, 요걸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빠르게 하면, 저 깰 수 있어요. 분명히 깰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죠. 빨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위치가 바뀌었냐? 자, 처음 나오는 좀비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아까는 계속 진행했으면은 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애매한 생각이 전 또 듭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왠지, 어쩐지. 어쩌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헛된 망상과도 같은 생각이. 아, 저걸 넘어가버리면 어떡해. 자, 일단 막아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넘어간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넘어가 버린 걸 어떡합니까. 넘어가지 않게 해줬어야지. 그쵸, 그게 맞는 거겠죠. 제일 위쪽에 대한 방어만 어떻게든 되면. 아, 이건 어떡하냐. 아, 진짜 제일 위 막아야 되는데 저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걸 또 써야 되네요. 아, 저게 중간에 저게 열렸어. 그죠. 아, 중간에 열려서 그렇게 된 거야. 아, 저것도 터트려. 다시. 아, 이게 중간에 열리는구나.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한 번만 깨보고 싶어요, 정말로. 초반에 투자하는 자금이 너무 많아서 진짜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건데. 또 위치가 좀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여기 미리 깔아놔. 하나 그냥 막죠. 네, 하나 그냥 저걸로 막고 초반 러쉬를 좀 제대로 합시다.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아래쪽 나오니까 가운데만 미리 해놓고. 그쵸, 나오면 이거 쏴놓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초반은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저 창원문이 열리면서 그게 좀 문제인데. 이거 미리 그냥 써버리자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게 빨리 와가지고 좀 그게 좀 무서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여기 미리 설치해서 그 아저씨 나오면 잡게 해놓고. 이 가운데가 되게 중요해. 여기는 이걸로 하고 제일 아래쪽 어떻게든 방어가 돼야 되는데. 제일 아래쪽 저 아저씨 저거 이 아저씨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쓰자. 쓰고 위쪽을 이걸로 터트리고.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자, 햇빛 생산 어렵지 않아. 이것도 여기 넣고.
자, 2900이거든요. 하나 없음. 그죠? 여기서 시간 끌면 되죠. 아, 진짜 얘는 너무 심각해. 여기 저거 하나 남기고 시간 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네. 야야야, 시간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쟤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잖아. 야, 이런 꼼수를 써서 제가 이기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꼼수를 써가면서 깨보겠다고. 네, 제가 한번 깨보겠다고 이거를 이런 꼼수를 씁니다. 정말 못 알아들을 말씀이 없네. 깨긴 깼네요. 깨긴 깼는데 이걸 깨겠다고 마지막에 좀비 하나를 안 잡고 버텨서 이걸 깼습니다. 아무튼 깰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장난 아니네요. 하기가 싫으네요. 와, 새로운 코스 좀 필요 없어. 자, 아무튼 진짜 어려웠고요. 진짜 난이도가 거의 뭐 중세시대 이상으로 느껴지는 정도인데요. 중세시대 레벨, 중세시대도 정말 어려웠었는데 거의 중세시대와 진짜 순위를 다투지 않을까. 게다가 스테이지도 엄청 길어. 와, 이거는, 야,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너무 난이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